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늦게 이렇게 꽁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급하게 이렇게 와서 사료랑 밥을 주고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가 봐요 꽁문을 닫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닫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아리송해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칼같이 날라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문은 닫혀 있네요. 요즘 들어서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어쩔 때는 농장 대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도 그것도 헷갈려 갖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건망증인지 이거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나이는 어린데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는가요? 원래 들어서 제가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왜냐면 혹여나 저공장 옆에 있는 그레이 하운드 문을 열어놨을까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이 꽁들이 날씨가 추운가 봐요. 아니면 제가 오자마자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열었더니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지 이렇게 열어놨는 그쪽으로 쭈 있습니다. 얘들도 조금 가슴이 아프죠 내가 오지 않으면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요 가만히 있죠 오늘 웬일인지 가만 히 있네요 사색에 빠진 건지 아니면 자기 분비물에서 가스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애들이 오늘은 되게 얌전합니다 들어와도 날지도 않고 성비는 1대4 비율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만 잘 놓으면 됩니다. 이 녀석들이 까투리가. 블로그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꽁 안경 있죠. 이렇게 빨간 안경. 장기에 빨간 안경 끼워 놨잖아요. 제가. 뭐, 카니발리즘에서 서로 공격하는 걸좀 막고, 난폭한 거를 좀 절대 좀 시키려고 이렇게 안경을 끼워놨는데요. 그 블로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안경을 끼워놓으면 교배가 쉽지 않아서 유정란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그분이 주장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꼭 안경 씌우기 전에 닭장에도 수탉들 있죠. 수탉들 맨날 싸우는 녀석이 몇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다 안경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씌워놓고 그대로 있는데 알을 낳았죠 암딱이 알을 낳는 걸 가지고 제가 부하기에 돌렸는데 12개를 돌렸는데 무정란은 한 개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안경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는 얘가 안경을 씌우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 유정란 생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꼭 안경은, 뭐, 유정란, 무정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혹시나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얘들이 알을 낳는 시기가 4월 초쯤 되니까 3월 말까지는 장기들 안경을 벗기지 마세요. 그 전에 벗기면요, 분명히 약한 장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4월달쯤에 유정란을 낳을 때, 그때 이렇게 교배를 할수 있도록 안경을 벗겨주고요. 그리고 그 벗겨주는 게한 7월달,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만 벗겨놨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안경을 씌우는 게 죽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꽁을 키우다 보니까 크게 뭐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카니발리즘 제가 항상 영상 찍으면서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심해요 자기보다 약한 거는 무조건 쪼자요 쪼자서 뭐 뒤통수 그리고 등 그쪽에 계속 파요 한쪽을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죠 꽁은 때린데면 계속 때려요 꽁은 그러니까 제가 꽁을 키우면서 죽은 장기들을 보면요. 뒤통수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파여 있고요. 그리고 등, 등 쪽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파여 있습니다. 계속 한 곳에만 쪼가요. 그게 카니발리즘이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대다수 나타나는데, 꿩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키워보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 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말쯤에 이렇게 꼭 안경을 벗기시고요. 그리고 뭐 교배가 하는 그 기간 7월 말, 8월 초까지만 어떻게 놔뒀다가 8월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안경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장기랑 그리고 혹시나 알을 낳거나 뭐 하다가 상처를 입은 까투리는 분명히 큰장기가 쪼아서 죽입니다. 그점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꽁을 사육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도 뭐, 말을 더듬더듬 했는데, 시청자분께서 요점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휙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깔티였습니다.